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이 봄 시즌 이 계곡 깊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어서 짝짓기하는 바로 연가시철인데요. 모두 이 연가시 같은 경우에는 봄에 산란을 하고 그 부화한 유충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이 숙주들 몸에 들어가서 특히 사마귀, 육식곤충 몸에 들어가서 가을에 성충으로 다시 물에 들어와서 동면을 하고 봄에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제가 그 연가시를 직접 잡아다가 다른 생물들에게 한번 줘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등등 뭐 많은 실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선 연가시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다는 곳에 가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연가시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사 우리 채니 형님이 통발을 던져놓은 게 있다 해서 통발도 함께 걷어서 볼 것 같아요. 우선 연가시를 잡아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계곡물인데, 와, 여기 연가시가 많다고 합니다. 오, 여기 깊다. 여기 깊은데요? 여기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 거의 3m? 3m. 오호, 와, 여기 깊다. 저기 보이지? 저기 낙엽. 네. 이게 낙엽이거든. 검어게 돼 있는 거요? 저기 낙엽인데. 네. 거기에 이제 몇천 마리가 몰려 있는 것 같아. 최소 몇천 마리. 아, 연가시? 연가시. 아, 진짜요? 야, 여기 저 얼마나 많은 풀벌레들이 연가시에 기생당해가지고 희생당한 겁니까 이거? 연가시를 우선은 한번 잡아다 주실 겁니다. 배신자, 슈트 가져온다 그러더니. 아, 슈트가 어디 갔더라. 잡아줘요 연가시맨. 잡아줘요 연가시맨. 흘렀어.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여기에 진짜 연가시가 그렇게 많다는데 간치 들어갈 줄 알았어. 배신자, 잡아줘요 연가시맨. 배신자. 연가시요? 연가시 100마리요. 100마리?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 1000마리?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연가시가 산란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한 마리가 나뭇가지라든지 여기 돌멩이에다가 하얗게 알을, 생크림처럼 알을 쫙 붙이는데 한 마리가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가시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린 이유는 이제 봄이 되고 동면이 풀리고 이제 번식하는 철이라서 짝짓기를 위해서 모여 있는 건데, 자, 우선은 첫 번째로 통발 먼저 꺼내신다고 합니다. 여기 갈견이가 또 심지어 정말 크다고 해요. 거의 10cm 후반만하게. 뭐 잡혔나요? 어? 개구리 잡혔다. 아, 여기 고기 많은데. 어? 진짜 어떻게 개구리만 들어갔지? 다 옴개구리만 들어왔어요. 미끼 뭐 쓰셨어요? 게사료. 아, 게사료. 게사료하고 지렁이 썼는데 그 옴개구리가 이걸 좋아하나 보네. 야, 여러분, 통발에서 옴개구리만 나왔네요. 원래 물고기 잡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개구리 잡으려고. 야, 빨리 가라. 신기하네. 개구리 통발 처음 보네. 바로 살려줄게요. 가라. 통발이 하나 더 있다고 하셔서 들어가시는데 물이 진짜 차거든요. 통발. 와, 두 번째 통발 또 가져갔대요. 진짜 없어요? 영상 올리고 한 번 더 던져서. 예. 네.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우리 구독자님을 의심하지 않아. 근데 팔에 뭐예요? 어? 오, 뭐야? 진짜 연가시예요? 다 연가시지. 헐. 한 번 장소에서 이만큼 가져나온 거야. 오 마이 갓. 아, 지금. 야! 아! 어떻게 더 필요해? 아, 괜찮아. 조금 갖다 줄게.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얼마나 할까? 와, 진짜 많다. 통발 두둑 맞고 연가시가. 이거 나한테 의미 없어요. 통발이 중요해. 아, 근데 진짜 통발 어디 갔지? 안 보여. 야, 연가시. 어우. 좋아요. 얘네들을 키워보기도 하고 뭐 타란툴라 뭐 정글 먹이로도 한번 줘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좋기 한 100마리? 진짜 100마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한 번에 손에 뭐 들고 오시길래 전 돌 들고 오신 줄 알았어요. 물속에 보이는 게. 야, 이거 연가시로 아주 다양한 소중한 컨텐츠를 할 수 있겠군요. 여러분, 지금 더 잡아주신다고 지금 내려가셨습니다. 와, 물이 투명해서 다 보여요. 우와, 뭐 까맣게 들고 와, 까맣게 들고 옵니다. 아, 얘네가 안에서 뭉쳐있나 보다. 와, 근데 이게 다 연가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 그냥 뭉쳐있는 거 잡아오신 거죠?
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아, 충분하죠. 진짜 많은데요? 자, 여러분, 연가시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먹이고 실험하고 키우는 것까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연가시를 잡아서 샵으로 우선은 데려왔거든요. 좀 실험 좀 할까, 생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반응이 어떤가. 야, 평생 볼 연가시를 싹 다 봤어요. 이 연가시 한 마리당 하면 사마귀 한 수백 마리가 희생을 당했겠군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정말 다양한 친구들 있지만 사실 반응만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먹일 생각은 없습니다. 악어야, 안녕.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인사 한 번만 해라. 아직 싸나워가지고 애가. 정말 우와, 알았어 알았어. 아우, 내가 깜짝 놀란다. 자, 무튼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 아이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가 썩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얘가 재밌다고 구경하고 있었네. 이 친구들에게 하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무섭게 생긴 절지류들을 챙겨가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실험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실험할 친구들은 우선 제가 이 타란툴라 보시나요? 크기가 엄청 큰 타란툴라거든요. 제가 거의 한 5에서 6년 이상 키운 그 친구들인데 타란툴라랑, 와, 정말 이쁘죠? 안틸레스 핑크토 타란툴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센티패드라고 해서, 우와, 진짜 큰 진해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연가시에 대해서 뭐 잡지식을 좀 알려드리자면, 얘네들이 이렇게 짝짓기 철에는 이렇게 베베에 꼬여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략적으로 6종이 있다 알려져 있는데 더 특이한 거는 동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순백색이 있고 좀 색깔이 조금씩은 좀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짝짓기 철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제 고르디우스 매듭을 닮아서 이 연가시도 철사벌레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영명으로는 이제 골디안 웜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친구를 이제 앙코스컷이 있고 이제 자웅 이체인 친구인데, 근데 얘네들은 수명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고 숙주 몸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이렇게 성체가 돼서 이제 물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갈증을 이제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로 이제 뇌를 조종해가지고 이제 물에 익사한 다음에 물 속에서 나오는데, 자, 이 친구들은 우선 먹여봅시다. 먹이면서 또 다양한 것도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바로 사우스틱 테일 이 친구한테 첫 번째로 한번 먼저 줘보도록 할게요. 친구야, 연가시 왔단다. 역시나 반응이 없군요. 실제로 이제 귀뚜라미라든지 좀 입체적으로 좀 걸어다니는 거에 대한 먹이 반응을 좀 하는 편인데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 먹이보다는 좀 무서워서 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 반응을 보이네. 이 친구는 실제로 꼬리 두께가 이렇게 두텁죠? 독세기가 좀 세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정갈 이제 자연에서 만났을 때 손에 올리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싸나운 아이들은 앞뒤 안 보고 그냥 막 휘둘르거든요, 철퇴처럼. 근데 우선은 이 연가시는 좀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잡으려고는 하는데 뭐가 있으니까 뭐가 움직이니까 잡으려고는 하는데 안 되네요. 자, 이번에는 센티패드한테 먹여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아마 정확한 종은 모르겠는데 아마 베자센 오렌지 계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한번 느낌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먹지 못할 것 같은데? 반응 보이죠? 오, 움직여, 움직여. 와, 피니까 진짜 커진다. 이 친구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기증해주신 개체예요. 이사하면서 부모님과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못 키우게 되셨는데 저 뒤에 있는 사틱도 그렇고요.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연가시 먹여서 죄송합니다. 근데 안 먹습니다. 야, 우리 채니 형님이 열심히 잡아주신 건데 안 먹는구나. 자, 이제 안틸레스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틸레스는 아마 이 거미줄의 진동에 의해서 반응을 오, 보이시죠? 떨구자마자 이 미세한 거에도 반응을 하거든요. 뭐가 있으니까는 얘가 지금 다리를 든 거예요. 지금 조금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소심하죠? 이때 그냥 바로 우리 이 친구 대양 타란툴라 이 친구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번 줘볼게요. 근데 연가시도 되게 얇은 게 있고 굵은 게 있고 한데 사실 이게 인식의 차이예요. 이게 징그럽다라고 인식의 차이인데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거든요. 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봅시다. 자, 들어간다 대양아. 쪽? 반응이 없니? 친구야, 왜 안 먹니? 반응이 없네.
어우 무서워. 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다 보니까 괜히 달려들 것 같고. 그나마 제일 반응이 있었던 건 정갈인데, 아, 타란툴라는 반응이 없습니다. 젠장! 그럼 다른 실험을 해야겠구만. 자, 이번에는 제가 가장 애착하는 불개미에게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영가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주 다녀오고 나서 바로 영가시를 잡아다 가려니까 청소가 안 돼있네요. 지금 보면은 젤리를 제가 진짜 많이 넣어놨거든요. 물론 미럼이랑 뭐 등등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잘 챙겨주긴 했습니다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진짜 한두 마리 줘도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많이 축척! 야, 여러분들 넣자마자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가시가 수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냥하는 모습은 보이진 않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 이 영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몸이나 아니면 뭐 동물의 몸에 뭐 특히 뭐 도롱뇽, 개구리, 새 이런 친구들에게 많이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기생을 못하는 거는 바로 위액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위가 있는 그런 동물들한테는 기생을 못하고요. 심지어 사람이 뭐 실수로 먹었다 한들 이제 몸에 이제 기생을 해서 뭐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영가시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그리고 우리 멘티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물 안 갈아줬지? 얼른 갈아줄게. 야, 오자마자 아빠 보고 잘 왔어? 약간 이렇게 인사를 해주네요. 자, 그러니까 아빠가 영가시 한 마리 줄게. 영가시가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아마 삼투압에 의해서 오, 야야야 야야, 먹니? 근데 너도 각각류니까 진짜 좋을 거야, 너한테 영양분이. 아, 근데 못 먹는구나. 아, 유일하게 역시 멘티스가 좀 반응을 좀 해줬네요. 그래, 거기 있어. 자, 좀 이따가 개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미 영가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지류는 말이 안 되네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 거기 있어. 옳지. 어휴, 옳지 끌고 가. 맛있게 먹어. 진짜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지금 영가시를 넣은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연가시가 쪼그라든 것 같습니다. 이 소금물에 들어가서 체내에 있는 수분이 싹 빠진 건가? 근데 계속 멘티스가 갖고 다니긴 하네요. 역시 연가시는 육지에 있는 생물보다는 역시 물속에 있는 생물들한테 반응이 확실히 좋긴 하네요. 아, 여러분 지금 연가시를 주고 지금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연가시가요 바로 공개할게요. 짜잔. 이 영가시가 철사벌레라고 답게 진짜 철사처럼 굉장히 좀 단단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한번 꺼내볼게요. 와, 진짜 하루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다 발라 비틀어졌어요. 와, 자 여러분, 오 미쳤다 이거 지금. 와, 엄청 질기거든요. 오, 이건 끊겼다. 오, 야, 옛 선조 사람들이 이거를, 오, 이게 늘어나네. 줄로 썼다고 할 정도로 이게 유명하거든요. 실제로도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기타줄처럼 굉장히 질기고 탄탄합니다. 그리고 연성도 좋고요. 야,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연가시를 많이 잡아와다가 절지류한테 한번 먹여보려고 했지만 연가시는 뭐 먹진 않았고, 우리 비단기들은 이 연가시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가재 종류라. 아무튼 이렇게 봄철에는 알게 모르게 흩어져 있던 연가시들이 동면을 하고 봄철에 짝짓기 위해 뭉친다는 거, 모인다는 거, 그런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 이 연가시들은 뭐 사람한테 기생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대짜였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찾아올게요. 안녕!